지난해 산업재해로 숨진 사람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8명이 건설업에서 숨졌습니다.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는 더 강화됐을까요? 단비뉴스가 가까운 건설 현장들을 점검해 보니 대형 건설 현장에서부터 소규모 현장까지 안전관리 상태는 여전히 허술했습니다. 이동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북 충주의 영화관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사다리 대신 안전고리에만 의지한 채 임시 가설물을 붙잡고 옮겨 다닙니다. 아무런 안전시설 없이 뻥 뚫린 공간에서 일하는 작업자도 있습니다. 자체 안전관리 책임자가 상시 배치돼 있지만 안전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겁니다. 아예 상시 안전관리자가 없는 공사 금액 120억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들은 어떨까요? 제천시 세명대부근 원룸 건설 현장입니다. 작업자들이 안전모를 쓰지 않고 안전고리도 걸치지 않은 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장구 없이 지붕 위를 걸어 다니는 작업자도 보입니다. 제천의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도 작업자들이 안전장구를 갖추지 않은 채 건물 지붕 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나온 안전보건공단 발표를 보면 상시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사람이 전체 건설 현장에서 숨진 사람의 90% 가까이 됐습니다. 건설 현장 안전관리는 고용노동부가 담당합니다. 안전순찰차를 도입하는 등 불시 점검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모든 현장을 관리하는 건 힘들어 보입니다.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없기 때문에 현장에 이제 뭐 작업 발판이라든지 아니면 안전난간 추락 위험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살피고 거기에 대해서 그거를 안전관리자가 하는 것처럼 그거를 이제 개선하도록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거죠. 전문가들은 사망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 120억 미만은 또 안전관리자가 없습니다. 현장에 없고 재해방 지도만 봤거든요. 한 달에 두번 정도 오는 것 같고 거기 관리가 되겠습니까? 15일에 한 번씩 민간 기술 지도 요원이 재해 예방 지도를 하는 것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설명입니다. 사망사고의 대부분이 일어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허가 따로 안전 따로인 현재 감독 체계를 손보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담비뉴스 이동민입니다.